화성시 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.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총 4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.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영수 의원이 시민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공감 정책을 추가하고 제안의 심사, 시상,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안 제도의 전반적 개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.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장철규 의원이 화성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 이에 화성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.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송선영 의원이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운영 중 발생하는 노쇼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여러 시민들에게 고르게 제공함으로써 화성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, 동의안 4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.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,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,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. 상임위원회 조례안 상정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.